저는 1300만 대만 테슬라 온 브랜드로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네. 작년 숫자의 10배예요. 그래서 1300만 팔아도 전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애플이 3나노 TSMC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테슬라가 2나노 버전이나 25년에 나오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엣지칩이죠. 그거를 또 삼성이냐 TSMC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에 들어가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칩을 많이 하려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테슬라의 AI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를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동차를 파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파는 자동차에 이제는 그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자기네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내세웠는데 MS가 윈도우 팔듯이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이런 테슬라의 움직임도 우리 2년 3년 뒤에 반도체한테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시는 분한테는 테슬라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애플만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까지도 커스터머를 잡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참 대단하긴 하네요.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차저 시스템을 이제 거의 깔고 그렇죠. 독식해 나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플랫폼을 또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초기 단계 얘기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예. 테슬라가 1년에 그 작년에 130만 대, 최근 분기 한 46만 대, 올해 한 23년 대 280만 대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이지만 FSD 자율주행 버전.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유튜브 보니까 FSD 2년 전 버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 자동차를 시승하는 걸 봤어요. 어이 뭐 괜찮던데. 지금 텐트인데 그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베타 버전을 뛰게 되면은 지금도 한 40만 대가 굴러가고 있대요. 테슬라 그 FSD 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 FSD를 장착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동차가 40만 대가 있는데 이 3월까지 아 6월까지죠. 최근 분기까지 이 돌아다닌 주행 마일수가 3억 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1.5억 마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1.5억 마일이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동차 대수가 늘고 그리고 더 FSD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얼마나 많은 마일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컴퓨팅을 웬만한 거를 판단을 자동차 내에서 그 상황을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내부에서 추론하는 추론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버전이 뭐 인텔의 모빌아이부터 엔비디아 칩, 테슬라 자체 칩 이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 자체 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젠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자동차 돌아다니는 거 40만 대, 50만 대, 100만 대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걔네들이 하는 건 수많은 데이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 이른바 도조 컴퓨터가 하는데 예를 뭐 브랜드명은 정확히는 엑사 뭐 파드라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요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수십만 대에서 온 데이터를 그 다음에 맨날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최종의 알고리즘을 다시 OTA 오버디에어로 자동차 각 차량한테 해서 그 차량을 또 업그레이드하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크게 시즌 자율주행 시스템. 아, 그거군요. 그러니까 네. 각 차마다 차에서 필요한 반도체. 그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중앙에서 모아가지고 마치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뭐죠 그 일반 그 저기 데이터 센터처럼 데이터 센터처럼 거기서 네.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명령을 주려면 그렇죠. 예, 엄청나게 파워가 강력해야겠네요. 그죠? 그거를 그럼요. 이제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걸 본격 생산한다는 거예요. 예. 파워가 처음에 3년, 4년보다 커졌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1억만, 2억만, 30만, 50억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네. 도조 컴퓨터. D1 프로세서라 하는데요. 이게 D1 조그만 칩이 손톱만 이게 한 5mm 되나 네. 이런 칩이 3,000개를
3,000개가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게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걸 적어놨잖아요. 25개의 칩이 하나의 타일이 되고 타일 6개하고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서 하나의 트레이드가 되고 트레이드 2개하고 컴파일러 전원해가지고 캐비넷이 되고 캐비넷에서 10개 모아서 드디어 완전한 세트 엑사파드라는 거예요. 그럼 칩이 아까 25개를 곱하면 얼마냐? 3,000개가 들어가요. 수많은 칩이. 와, 대단하네. 그래서 한 세트가 된 것이 이게 아까 말한 엑사파드 도조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슈퍼컴퓨터네. 슈퍼컴퓨터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연산을 1.1엑사인가 1엑사 플롭스를 한다고 해요. 이 플롭스라는 단위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1초에 부동소수점짜리 연산을 얼마나 하느냐는 건데 엑사라는 단어를 많이 했는데 엑스트라가 아니고 엑사는 1초에 100경번 연산하는 거라. 100경번이라는 게 1초에 한 번씩 연산하는 작업을 우리가 누굴 시켜서 하든 우리가 한다 합시다. 이 작업을 317억 년 동안 연산하는 거를 얘가 1초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그런데 지금 이 엑사인데 내년 연말에 캐비넷을 계속 늘리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내년 연말에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00 엑사 플롭스가 된다는 거니까. 그 아까 얘기한 소위 이제 슈퍼컴퓨터 우리도 이제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그렇죠. 뭐 하나 할 때 얼마나 뭐 옛날에 엑사 그게 아니죠 거기는.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 다르죠. 그거 하나 들어온 게 얼마로 기억이 엄청 어쨌든. 네네. 몰라요. 그게 하여튼 100억이었나? 뭐 어쨌든 굉장한데. 어, 그렇죠. 여기는 그거 그거보다 훨씬 더 아, 이건 100억 단위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파워풀한 네. 그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 데죠.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내년 말까지 100개를 만든다. 100배를 늘린다. 예? 어, 캐파. 아, 100배를. 처리 속도를 100배. 1엑사가 아니고 100엑사 플롭스로 한다. 와. 최근에 구글이 구글도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슈퍼컴퓨터. 구글이 5월 달에 선보인 거. 선보였다는 게 양산했다는 건지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5월 달에 기사나 보니까 26엑사 플롭스예요. 그보다 4배 이상 되는 걸 곧 따라하겠다. 반도체의 엄청난 호재네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잘해. 얘기하는 게 뭐 D램이나 뭐 이제 낸드 돌아서 가격 돌아서는 거 그걸 하염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뭐 결국 삼성도 안 한다 가다 감산하고 있는데 새로운 구원투수로 수요가 나온 게 이제 AI 아니에요. 네, 그렇죠? ChatGPT인데 그거는 이제 각 검색회사 내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합니다만 그 주로 이제 검색 기능을 위한 뭐 이런 건데 테슬라가 또 자기들이 필요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위한 이쪽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 수요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말로 이 엑사플롭스가 100엑사플롭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에 각각에 들어가는 칩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성능이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가격에 연연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여태까지 모빌라, 엔비디아, 테슬라 칩 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건 아니라도 그거를 파운드를 생산해 주는 거를 TSMC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삼성도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테슬라하고 그죠? 저 일론 머스크 만나서 자동차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이게 뭐 D램처럼 조그만 그 간단한 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봅시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칩을 갖고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지금 아까 올해 180만 대 향 2030년에 목표한 게 2천만 대 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청 저가 모델을 빨리 팔아서 보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마진이 주가는 그것도 움직이지만 7.5냐 8.5냐 11.5냐 많이 만들어 좋지만은 그거가 초점이 아니고 자동차 개수가 중요하니까. 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마진이 80% 이상이에요. 아. 처음에 이거 투자할 때 이게 한 1, 2조 들겠죠. 그거랑 뭐 자동차 칩 들어가지만 한번 갖춰놓고 40만 대가 아니고 이게 500만 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거. 그리고 얘네 것만 쓰나? 딴 놈도 쓰면은. 그렇죠. 테슬라를 사야겠네. 제가 테슬라 주가까지 얘기했잖아요. 몇 번. 다른 방송 들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애플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테슬라 사야 돼요.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선두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점차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드니까 당연히 마켓 쉐어는 뺏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뺏겨도 예, 네, 그러니까 뺏겨 지금 이 마켓 쉐어 25% 정도거든요. 네. 마켓 쉐어가 지네들이 파는 지네 브랜드로 40% 50% 먹겠다?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켓 쉐어는 유지하면서도 그래 너네들 조금 팔아. 근데 아마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적합하니까 마진 쉽지 않을 거야. 너네 소프트웨어 필요하겠지. 그런 거 만약 못 가졌지. 우리 거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 물론 얘네 때도 될지. 아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나 이 FSD가 얘네 말고 딴 데도 하면은 지네들이 하겠지만 아니, 된다는 쉽지 거 않겠지. 된다는 거 아까처럼 네. 슈퍼차저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 차지도 중요한데 그 소위 뭐 GM이나 이런 포드 이런 네. 사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아, 테슬라를 볼 때는 그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슈퍼차저 그죠? 그 얘기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전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보급 확대하는 전기차나 전기차의 저가 모델이 네. 마진이 얼마냐가 테슬라한테 안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데 저가 모델을 팔 수도 더 저가를 팔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경쟁사한테는 쪼그라지게 만드는 거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드하고 GM이 지금 뭐 마이너스 40%라 그러는데 전기차 팔 때 얼마 전에 포드 F150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나온다니까 가격을 바로 내렸잖아요. 쫄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한국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걔네들도 마진을 남고 싶어 하니까 저가 팔더라도 낮게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뭐 기가 캐스팅 4를 팔고 멕시코 얼마 전에 인도한테 가서 24,000불짜리 하자. 그러잖아요. 하여튼 싸게 하려고 하긴 해요. 어쨌든 지금 130만 대가 올해 180만 대 목표가 2007년도 2030년에 2천만 대. 2천만 대가 자기네 걸 파느냐 이거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전기차 예상이 2030년도에 보통 5천에서 5,500만 개인데 그 마켓셔 40%나 35%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보고 제가 가정을 낮췄어요. 65%. 그래서 저는 1,300만 대만 테슬라 온 브랜드로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네. 작년 숫자의 10배예요. 그래서 1,300만 팔아도 전 세계 시장의 20% 이상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300만 대 가지고 테슬라가 매출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네. 130만 대 팔았을 때 22년도에 얘네가 전기차 하드웨어로 판 매출이 거의 85% 90%예요. 나머지 그렇죠. 뭐 서비스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나치고 138 100조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2030년에 1,300만 대 2,000만 대 아니고 낮춰서 1,300만 대 하면 10배잖아요. 천조는 아니죠. 저가 모델이 들어오니까 그 700조 이 정도 잡고 마진 지금 나오는 마진 더 이상 못 간다 보면 7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추론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자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아까 1,300만 대 중에서 과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차량이 얼마나 됐을까. 물론 FSD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남들도 쓰니까 나도 쓰느냐. 가격 봐야 되는데 지금 사면 말이죠.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아, 이 시스템이? 네. 차가 아니라 차값이 아니라 예, 이 FSD. 시스템이 FSD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박사님이 할 때 2천만 원 내면은 1,500불이 정확히. 1,500불 내면은 평생 동안 FSD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 30년 뭐 40년 뭐라도 이걸 일시 안 해도 구독으로 구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독보다는 일시에 내면 더 그렇죠. 심플할 수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얼마짜리죠?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되니까 2천만 원 정도 평생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40만 대 돌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1,300만 대 팔릴 정도로 저가 모델 나오면은 2천만 원 아니고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가격의 반, 750불, 1,000만 원 정도의 평생 구독이면 웬만한 차 쓰지 않을까? 한 3천만 원짜리도 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1,300만 대 자동차가 팔린다는 가정했을 때 아까 2,000만 대 아니고 그중에 한 20에서 최소한 많게는 40% 잡으면 한 500만 대가 평생 구독료 1,000만 원 정도로 일시로 따지면 구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잡고 마진이 85%면은 85%면은 20~30조 40조 정도가 이익이 여기서 나와요. 뭐 아까 하드웨어하고 엄청난 그렇죠.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 하드웨어 가격을 더 낮추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보급될 거예요. 보급 많이 되면은 그럼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럼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한 3분의 1 많으면 절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한 100조가 되는 거예요. 110조. 그렇죠. 할인하면은 현가로 한 50조가 돼요. 50조인데 PR 얼마 줄까요? 아, 요즘에 에코프로 나와 이거 50조 주는데 50배 주는데 25배만 주면은 그러면 1,500조가 되는 거고요. 주가는 380불이 됩니다. 지금 얼마죠? 한 100불 남아 있죠. 예. 만약에 40%가 되면은 그러니까 500만 대가 팔리면은 요거만 변화시켜서 그러면 450불도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1,300만 대 가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 2,000만 대가 지네들이 팔면 마켓수 40% 나머지 다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300만 대 했잖아요. 오케이. 1,300만 대는 자기네 브랜드를 팔고 한 700만 대는 타회사가 얘네 거 쓰면 어떨까? 그럼 결국은 2,000만 대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소프트웨어는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숫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소프트웨어가 44조가 아니고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가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 거 다 빼고 한 거죠. 지금 그 다른 게 뭐 십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사업도 태양광이고 무슨 그 ESS가 그것도 마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 순수하게 자동차에 저 130만 대 작년 판 것이 1,300만 대가 팔려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했을 때 가치가 봐도라도 400불 전후가 나온다. 270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100불 이상 차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고점이 보니까 370불 더 되나? 300. 네. 그렇죠? 예.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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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 나지 않았으니까 기대감으로 조금 이제 미리 간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100불, 200불 갔을 때는 많이 싸졌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작년에 왜 가냐면은 하드웨어 팔 때 자동차 가격이 마진이 15%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서스테인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대신에 이게 따라오는 거죠. 예. 하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시고 제가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나 한국 업체가 버티는 버팀목이 두 가지인데 예전에는 애플이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네. 스마트폰 잘 팔리면 되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이 엄청 못 팔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해도 안 되니까. 애플은 원래 하는 역할만 하고 누가 들어왔다 그랬죠? 테슬라 들어간 거 보이고 그다음에 뭐죠? AI 반도체 칩 엔비디아.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잘 가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자기 기술 좀 모른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사다가 이제 애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기술 좀 안 산대. 그랬더니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고 자기 서비스 업체다. 제가 이렇게 산 거잖아요. 맞아요. 걔네들도 그쪽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진 60%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것처럼 테슬라도 똑같은 구조예요.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모하게 되면 이게 성공하면. 마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의 PER이 뭐 60배, 70배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로 가면은 20배 정도는 그렇죠?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주가보다는 30, 40% 이상 또는 60% 이상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버핏동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테슬라를 살지는 모르겠으나 후계자 살 그러니까 애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 시작 그러고는 애플로 돈 엄청 벌었잖아요. 네, 엄청 벌었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버크셔 해시웨이가 지속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테슬라를 샀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런 이런 로직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로직을 보는 거죠. 자동차에서 사는 게 아니라 증명됐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플랫폼 업체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노키아하고 삼성전자가 해갖고 하드웨어 싸우다가 그 생태계를 애플이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느 일정 시간 되면서 완전히 바꿨잖아요. 생태계로. 그 뒷면되면서 애플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갔거든요. 밸류가. 네. 똑같은 거라고. 국내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 투자하시고 해외 주식은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묶기에 아직 구글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일단 마소는 좀 빼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나을지 구글이 더 나을지 메타가 더 나을지는 좀 더 악유가 있어요. 각각.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글 본 게임이 사실 아직 시작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해가 바뀌면서 조금 더 두드러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이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독식해서 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구글이라는 공룡이 있는 시장에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골리앗이 있는 건데 다윗이 물맷돌로 탁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 본 게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조정 좀 받았나 요즘? 엔비디아 조정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네. 450불. 그것도 한 100불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네. 세 종목을 좀 섞어 사야겠네. 네. 네. 국내 주식 시장. 그래서 저기 TSMC하고 삼성하고 테슬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유, 반도체 얘기 재밌습니다. 결국 반도체 얘기만 하면 재미없을 뭐 재미보다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전략이 끼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또 AI 반도체의 플러스로 네, 네. 테슬라가 구축하는 새로운 플랫폼. 네. 네. 우리 뭐 국내 업체는 물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거고 그죠? 네. 그렇다고 뭐 그런 거에 우리가 현대차가 영향받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네. 반도체 얘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이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